누구에게나 추억은 있습니다. 그 시절 초딩들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었던 그 게임. 엄마 몰래 캐시 질렀다가 걸려서 오지게 두드려 맞았었던 그 게임. 달팽이와 슬라임만 때려잡아도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메이플 스토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맨. 와, 제가 메이플을 다시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거의 방황만 되면은 초갓겜이 된다는 메이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RPG를 최근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 마침 잘 됐습니다. 이게 메이플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6년? 그 정도 된 게임인데, 제가 초딩 시절 때 이 메이플을 안 한다? 거의 뭐 그냥 아싸 확정일 정도로 그냥 뭐 그 초딩들 사이에서 인싸 게임 그 자체였거든요. 저도 메이플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뭐 다른 게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16년 만에 복귀라고 하기도 그렇긴 해. 어차피 저 메린이기 때문에 아, 요 정도면 보스지 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보스 한번 최종 공략을 목표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마침 테라버닝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렙까지 굉장히 좀 쉽게 올린대요. 버닝 서버로 가야 되거든요. 버닝 서버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에 1서버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버닝 2서버에서 육성해보도록 하죠. 자, 캐릭터 한번 볼 건데, 우와, 호영, 패스파인더. 얘는 뭐 궁수 계열인가 보네. 아크, 인류. 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이 많은 직업 중에 저는 이미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is is Ark. 야, 얘가 완전 중2병 캐릭터더만.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컨셉이. 내면에 잠재돼 있던 흑염룡을 깨워가지고 흑화한다고 공격하는데, 아, 이 병맛스러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크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아이디는 이게 국룰이지. Zizon Huzi로 갑니다. 아, 약간 마왕이니까 마왕 컨셉으로 갈까? Zizon Huzi 마왕? 닉네임부터 중2병 터진다. 자, 이걸로 가보자. 이거 맞다. 이거 참고로 튜토리얼이 또 굉장히 길다던데? 전쟁을 위한 전쟁. 영웅의 날림.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로 모인 강력한 힘! 그것만이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군들이여! 목숨을 걸어라. 구원의 말. 비극의 종결. 각오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아니, 나에게 부족했던 건 이건 그저 각오다. 정해진 운명이었을 뿐일지도 몰라. 오마이 갓. 왜 갑자기 왜 끝나? 아크. 상황이지 이거? 뭐 어디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네요. 기억을 또 잃었나 보네. 아, 흔하게 써먹는 그런 컨셉이네.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지만, 동서남북 있지만, 헤이 있지만, 없니 없어 없다니까. 로봇? 로봇 생명체인가?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며칠 후 카라반 피난처 초이. 왜 난 기억이 없는 거야? 말해두지만 난 괴물이 아니야. 니 정체를 밝혀라 임마. 공습 경고? 뭐 괴물이 침범을 하는 모양인데요. 와, 뭐야? 자, 이게 스탯을 자동으로 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킬. 그리고 나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미스틱 리프. 아, 와, 이거 이동기구나. 신비한 비밀상자. 뭐야, 달팽이 펫이 생겼네요. 일로와 휴팽이. 얘가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알아서 먹어주나 보네. 나이스. 스펠 블릿. 차지 스킬 있나 보네요. 아, 이게 오른쪽, 이게 뭔가 제가 흑화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치인가 본데요.
이거도 자동으로 일단 해놓고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 이거를 맞추면은 플레인 스펠이 차지가 된대요. 요정 세팅해놓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요렇게 무빙 치면서 슛 찹찹찹찹. 이야 한방 써는 맛이 있네. 이거 플레인 드라이브 이건데 이거는 연속해서 계속 쓸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 뭐 스킬이었지? 잊혀지지 않는 악몽 이거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스틱이 쌓였어. 저건가 보다. 이게 뭐 스펠블릿으로 터트리는 게 이건가? 이거를 오토로 때리면 뭐지? 도저히 억누를 수 없어. 대체 이 힘은 멈춰! 좋았어! 흑화한다! 아. This is 마왕 휴지 강림. 하지만 그 순간 넌 배덕과 전율의 견해를 그만해! 며칠 후 새로운 카라반 피난처. 약간 느낌이 미니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얘네들. 그러다가 여기 이 땅에 불시착을 했나보네요. 첫번째 사냥 바로 해봅시다. 이거 플레인 드라이브 아까 스펠 블릿이라고 뭐 있었거든요. 자동으로 공격해주는건데 이거를 플레인 차지 드라이브로 스택을 쌓으면 스택 쌓인걸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뒤에서 무슨 총알 같은 게 날아가네. 야 이거 개사기인데? 유독 땅이 날아가네요 뒤에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레벨업 갑시다. 순식간에 나이스. 아니 아까 보니까 흑화하는 게 있던데 이거 어떤 조건으로 흑화하는 거지? 자자자자자 아 나 더 빨리 흑화해서 그 흑화 공격 쓰고 싶단 말이야. 어서 흑화해라. 야 레벨업은 진짜 개사기다. 10불에 한번 레벨업 할 때마다 3레벨업씩. 그 제가 초딩 때 플레이했던 그 메이플이랑 완전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플 고수님들은 댓글로 꿀팁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저 빨리 200렙 찍어가지고 보스 같은 거 좀 잡아보고 싶거든요. 오 뭐야 이 미니 보스는 커엽네. 응 한방 컷. 오 넌 좀 세다. 샥샥샥샥 썰어버려. 가볍게 컷. 반짝반짝한 걸 모아놓은 것이야 예쁘지? 이거 언젠가 본 적 있어. 얘 뭔가 기억하고 관련된 장소인가 봐요. 서부전선 저 오른쪽이 저인 것 같고 저 왼쪽엔 누구야? 찬물 더운물 가리우며 받을 상황이. 뭔가 어떤 부대의 지금 군인인가 보네요. 이만 출발하지. 네 준장님. 딱 봐도 악당같이 생겼다 어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래프에게 영광을. 림보 준장인가? 준장의 이름 림보 준장인가? 림보 준장. 그래 나는 군인이었던가. 그 옆에 그 남자는 사이가 좋아 보였어. 딱 보니까 친구인 것 같네요. 여기에 무슨 아까 보니까 보석 같은 거 박혀있더만. 예, 그거를 지금 찾아서 떠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그 흩어져 있는 거 찾아서 여기다 좀 박아야 되나 봐요. 동력원을 꽂아야 작동하는 것 같아. 전파를 감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또 다른 전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얘네들이랑 그럼 찾으러 가야겠네 그거. 야! 2차 조직해버렸네요 바로. 2차는 스킬 뭐지? 스칼렛 차지 드라이브. 멈출 수 없는 충동? 어떤 스킬인지 한번 보자 이거. 스칼렛 차지 드라이브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충동. 이건 뭔 스킬입니까? 이거는 약간 이동기 느낌인데요? 딜이 엄청 셀 것 같진 않다. 오케이 이제 본격적인 탐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돌풍여우 요거 다 잡아버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흑화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얘 흑화하는 캐릭 맞아? 와 뭐야! 흑화한다! 마왕 휴지 강림! 짱! 야 이거 흑화하니까 이게 원래 스킬이 쿨타임이 있었는데 쿨타임이 없어졌네요? 썰어버려. 이거 그냥 계속 쓸 수 있구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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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러면은 이거 스킬에 따라서 좀 강력해지겠네요. 굉장히 뚜둥 뚜둥 뚜둥. 뭔가 부작용이 있나 본데요? 자, 프라임 핸즈 313. 오, 이거 방금 얻었는데 공격력 300이나 늘어나요. 개꿀. 어, 화려해 화려해. 벌써 2차부터 이런 식으로 화려하면은 5차 스킬 찍으면 얼마나 멋있으려고 그러지? 아, 조무레기 버스 컷. 벌레 컷. 벌레 컷. 괴로워. 어? 또 흑화한다. 예전 기억이 또 생각이 났나 봅니다. 아,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나 봐요. 전쟁에 참혹한 그 제정신이야? 친구가 이게 막나 보네요. 수단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 건 허황된 이상일 뿐이야. 자, 이게 이때부터 좀 아까 가치관이 좀 많이 갈리나 봅니다. 친구랑 사명이니까. 여기서 이제 사이가 틀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터트려. 나머지 한 개, 세 개 다 찾았습니다. 이제 발동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근원의 지식. 손에 들어온다. 뭐야? 누구세요? 이게 룸보 준장의 본모습. 아, 저 자식 그 괴물이었구만. 그 처음에 나왔었던. 예, 사신 스펙터들인가 이게? 아 맞네, 사신 스펙터. 어, 흑화다. 꺄! 두둥. 마왕 휴지. 두둥. 한편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흑화해요. 심각한 거리네 친구. 약간 베놈 같다 이거는 느낌이. 뭐 약간 나루토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안에 있는 그 구미호 힘에 계속 잠식당할 뻔했잖아요. 어깨도. 오케이. 잠식 체어. 오, 스펙터 잠식. 이제 제가 흑화하는 걸 제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있나 보네요. 자, 가자. 흑화한다. 오. 나이스. 어. 액션 씬 화려해. 후. 어, 위험하다. 이 싸움 이제 막아야 돼. 친구의 등장. 완전 저거 느낌인데? 사스케 느낌인데요? 이 자식이 이 튜토리얼의 최종 보스인가 보네요. 나의 절친은 친구이자. 역시나 절친. 완전 저거네. 뭐 거짓이었어. 이 이상은 멋지나가. 친구가 살려줬나?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비켜크. 이 녀석한테 볼 일은 없음. 동정심 따위에 이끌려 하이레프의 사명을 방해하지. 하이레프 사명을 방해하지 마라. 사명. 비극의 종기야. 정의의 탈을 쓴 학살이야.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집행이야. 서로 완전히 이제 생각이 그 갈라섰어요. 막는다. 자, 들어와. 너는 내가 흑화해서 잡아준다. 스펙터 잠식 발동. 흑화. 두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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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둥. 하, 해는 맛이 쏠쏠하구만 아주. 어, 근데 너 왜 꿈쩍도 안 하냐? 어? 이 구간에서 죽지는 않나 보네요. 아, 근데 뭔가 상대가 안 되는 느낌이야. 오우, 아파. 어, 야, 완전히 그 잡아먹힌다. 연습 끝났어. 여기에서 너를 멈추겠어. 어? 괴물이 된다 하더라도. 와우. 자, 완전 흑화 상태에서 친구랑 지금 싸웁니다. 어, 세긴 세, 확실히. 야, 나루토 사스케!
개발렸네. 넌 약해. 넌 똑똑히 알겠어? 약하다. 제 갈 길 가는구만. 아, 진짜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졸업 축하해, 알베르. 축하한다, 아크. 졸업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구만. 무서운 일도 괴로운 일도 그래서인지 날 전장에서 죽는 거. 우리가 죽음을 맹세키로 한 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구할. 그러니 안심해. 아, 뭐야? 멋진 건 혼자만 다 하고? 구해줬나 본데 친구가? 지난 전투에서도 위선자. 네, 완전히 틀어지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그럴 측에 생각 따위는 이미 읽고 있었. 마음의 도 그대가 배신자가 된 직무. 충실한 부하가 되어 그대의 영혼을 가지고 오라. 아, 림보가 얘한테 그 뭐 영혼을 심었나 봐요. 스펙터를 심었나 보네. 그래서 제가 지금 훅한 거구나. 아니, 그는 여기까지인 거로군.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키지 못해. 나는 너를 이해 못하겠어. 대체 배신의 대가는 저지.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래도 친구는 친구네. 배신을 했어도 살려주려고 하고. 아, 잠식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려가지고 완전히 스펙터가 되는 건 막았나봐요. 딱히 나니 뭐 진심이었을리. 어쩌나. 아, 이 둘 과연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이플스토리 아크 육성 한번 처음으로 즐겨봤습니다. 이게 튜토리얼도 상당히 길어가지고 튜토리얼만 끝내도 43레벨이 돼버리네요. 이거 이 정도면은 100렙까지는 금방 갈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메리니 휴지를 위한 꿀팁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